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도깨비가 돼지머리를 삶아가지고 순대국밥. 저 순대국밥집에 가면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맨날 불만이 많았어요. 자, 순대국밥. 아들놈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네. 이게 어째 좀 맛이 별로입니다,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순대. 어이구, 순대. 자, 오늘 도깨비가 돼지머리를 좀 이렇게 삶아가지고 끓였는데 맛이 과연 어떨지. 들깨잎, 들깨 가루도 들어가고 별게 별게 다 넣었어요. 앉으시오. 네. 오늘도 역시 부탁은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자. 우리 할머니 안 들어오시니? 할머니. 나는 솔직히 이거 저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불만이 많았거든. 찬밥이었던 거야. 이거요. 이거 먹어야 되나? 찬밥. 역시 순댓국에는 찬밥이야. 아, 근데 느낌에 맛이 좋을 것 같아. 느낌. 아, 그런가요? 느낌은 별로 틀린 게 없거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밥을 해가지고 오는 모양이다. 어머니! 꽁꽁 먹은 소식이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내 출근 때문에 괜찮아, 그래. 할머니, 저 시간 없어요, 그래. 빨리 먹고 가야 돼. 그래, 우리 준이 빨리 먹고 나 먼저 씻어. 네. 야, 이 푸짐함. 아이고, 순대. 어머니, 준이가 빨리 먹고 가야 돼. 빨리 와, 앉아. 아, 맞다, 준이. 빨리 앉아, 앉아. 자, 휘야, 휘야. 처음 먹어봤을 땐 좀 신맛이 강했는데. 다시 먹어볼 때 맛없으면 뭐 맛없다 그래. 다대기를 넣고 크게 맛이 뭐 좋지는 않겠지만 나는 조금밖에 안 줘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야. 맛있네. 나는 굿. 찬밥 쓸어. 다대기 넣고 한번 해봐. 아, 이게 순대국밥 사다 먹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해 먹어야 되겠다. 든든하게 먹고 가. 네. 너네 열심히 열심히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아, 감사합니다. 봐. 아이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집에서 해 먹으니까 이렇게 큼직. 대접이 너무 작은데. 어때 어머니? 맛있어. 맛있어? 맛이 없어. 아, 끝내주네. 우와. 재밌다. 소리할 사람이다. 대접이 너무 작아요. 그래. 와, 이건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밥그릇. 세상 양쪽이. 난. 맛있다, 집에서 먹던. 야, 여기가 야무게 좋다. 맛있다. 맛이 잡다, 어머니. 아, 분추 들어가니까 또 괜찮네. 처음 먹었을 때 신맛이 하나도 없고, 진짜 국밥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 먹어보라고 한번 주셨을 때는 신맛 때문에 아 이거 별론데 생각했는데 아 지금 먹어보니까 완전 틀린 생각이었어. 이래 먹게 먹으면 하다. 미안하대요. 아.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그 돼지 귀야, 뭐 귀. 먹고 준다, 야. 그냥 먹으면 돼, 그냥. 예? 괜찮아. 야물어서 못 먹어. 이거만. 아, 근데 내 입엔 딱 맞아. 제 입에도 딱 맞아요. 아주 좋아. 야, 얼굴 나오지? 1초만 봐줘봐. 1초. 입밖에 안 보여. 입? 네. 조금 더 올려야 돼. 이거. 그래, 너 앉아봐. 뒤에 나보다 키가 크니까 딱 여기야. 됐어. 가. 어떻게 맛있지? 아, 맛있어요. 그래. 아이고, 좋아. 또 했나? 큐. 아, 찍히고 있네. 아이고. 앞으로 아빠 실력 의심하지 마. 아, 큼직큼직. 이거 뭐, 살살 녹는다고 해야 되나, 진짜. 국밥 좀 안 가도 될 것 같아. 누나들이 좀 하는 거 많아. 그지? 맛있다, 그지? 네. 오늘 점심 굶었더니. 우리 아들 나와서 바로 씻어. 네. 아, 너무 맛있어. 씻고 한 1시간 놀면은 가야겠네. 아, 근데 군장도 먹고 있다. 네. 이 고기랑 이 이게 많이 든 게 참 좋네. 그니까, 이거 확 먹어야 돼, 먹으려면. 네. 일제 국밥집에 가서 10,000원씩, 7,000원씩 먹어봐야 될 건데. 화장실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렇죠. 마냥 많이 드실 순 없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았어. 진짜 농담이에요. 그죠? 네.
야, 준아. 오늘 아빠가 택시 회사 월급 탔어. 아. 응, 용돈 좀 해. 감사합니다. 응. 요새 아주 열심히 일하느라고 아주 이뻐서. 한번 보여줘봐. 용돈 받았습니다. 용돈 받았습니다. 예. 하래, 아이고. 아, 진짜야. 니 열심히 일해서. 아, 감사합니다. 아빠 보기 좋아. 앞으로도 네.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고 젊은이답게 네. 정정당당하게 살아. 알겠습니다. 계속해야지. 아이고. 고추도 타고 하니 뭐. 이 다대기가 뭔지 아나? 고춧가루야. 고춧가루에다가 이게 고춧가루 뭉친 거 아니? 새우 조절로 그냥 고춧가루 새우 좀 넣고 버버리면 이게 되는 거야. 아, 알았지? 네. 간단해. 아, 고추 들기 맵네. 고추야? 응. 아, 아, 겨울에. 고춧가루에다가 새우젓 비벼 하면 이제 다 되게야. 아. 마늘 좀 띄워놓고. 잡내도 없지? 잡내 없어요. 아니, 시간 나는데 연탄 좀 내줘. 네. 야, 한 번밖에 못 해서 맥이 없어. 아, 먹어줘, 근데? 아니, 다음에. 앞으로 내놓을 때 한, 한 여섯 번 정도 내놓으려고. 요거 한번 따서봐, 엄마. 순대, 이거 맛있어. 이 맛, 안 그래도 아까 이거 먹었어. 맛있더라. 아이고. 그, 이래만 많이 먹으면 이게 사람, 꼬지 사람이나 이게, 아유. 아, 나 더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이어가지? 예. 네. 엄청 먹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내 생일 인가 때 말아 먹으면 돼. 나도 잘 먹어야 좋네. 아, 너무 맛있네.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 제가 이렇게, 이것까지 준비해서 먹을 정도면은. 하긴. 제가 군대 다닐 때. 먹기 싫은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는 스타일입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아, 저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에이구, 이런 거. 군대 다닐 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국밥을 먹었는데. 얘도 맛있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한 게 더 맛있네. 이 건더기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게 푸짐하게 안 줘. 네. 특대를 시켜도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아니 돼지국밥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어 넣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아, 너무 맛있네. 오케이. 빨리 아시죠? 네. 잘 먹어 진짜 보기 좋다, 야. 깨자깨자 하는 거 봐. 아, 진짜 맛있는데. 그치? 네, 진짜 맛있어요. 오뎅도 안 넣었잖아. 이거 창작이야, 이거. 이거 오뎅 아니에요? 그래요. 오뎅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란 건 정석이 없어. 그렇죠. 지 입맛에 맞게끔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빨리 와. 젊은이 아빠 갈게. 네. 죽어라, 죽어라.
아, 배불러. 나오나? 어머니도 잘 잡숫네. 맛있네. 잘 먹으니까 좋네, 어머니가. 말랑말랑하지? 맛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니까 좋아. 뭐가 해요? 응? 안 그래도 오늘 변해 줄게. 어머니. 아, 알았어. 알았다. 누나 이거 맛있다. 맛있다. 나 두 그릇 먹어, 두 그릇. 뭘 오늘 맛있네. 아유, 배 터져. 아,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어. 아, 배불러. 내일 아침에 저거 따서 일갈 때 먹고 가게. 좀 남았어? 많이 남았어. 오, 그래? 요거는 나도 먹었어. 내일 아침에 먹으면 돼. 아, 내가 먹고란 가도 왔구나. 아, 아이고, 배불러. 자, 여러분. 돼지 국밥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두 그릇 뚝딱. 아이고,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막 그 제일 굵은 손가락만하게 썰어가지고, 아니 그거 한 두 개 좀 들었나? 하여튼 우리 아들도 한 그릇 뚝딱 켜도 아주 맛나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오늘 도깨비가 집에 그 마당 넓히기 작업을 하느라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오늘도 나름대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편한 저녁 되시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